안녕하세요. 지아즈 플레이스의 지아즈입니다. 오늘은 종이로 패션 팔찌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도안과 가위, 풀을 준비해 주세요. 도안을 가위로 잘라주면 팔찌 만들기 준비 완료입니다. 길쭉한 조각을 반으로 접어 주시고요. 다시 펼쳐서 대문접기를 해주세요. 작은 삼각형 부분이 위쪽이니까 여기부터 접어 볼게요. 경계선을 따라서 접어줍니다. 바로 아래쪽에 보이는 경계선도 접어주면 되는데 방금 접은 것과 반대 방향으로 접어주면 돼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주세요. 전부 다 접어주면 이렇게 둥근 형태가 돼요. 이제 풀로 마무리 해줄 건데요. 제가 아까 위쪽이라고 말했던 부분, 작은 삼각형 부분을
여기 안쪽에 넣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맞게 끼워준다는 느낌으로 넣어주면 돼요. 근데 끼워주기만 하면 팔찌가 풀어질 수도 있으니까 풀로 붙여줄 거예요. 혹시 손목이 얇으신 분들은 풀로 붙이기 전에 손목에 한번 끼워보고 너무 큰 것 같으면 가위로 조금 잘라주세요. 그럼 사이즈가 맞을 거예요. 드디어 예쁜 팔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알록달록한 팔찌로 포인트 주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